같이 떠나요. 거기가 어디대. 안녕하세요, 로망 아빠입니다. 오늘은 2022년 5월 21일입니다 오늘은 테네시 채테누가 다운타운을 둘러봅니다. 그럼 다함께 출발. 같이 떠나요. 거기가 어디대. 공기 맑고 행복 가득한 그곳으로. 로망 가득 싣고서 함께 떠나요. 우리 같이 좋은 곳으로. 우리는 테네시의 동남부에 위치한 채테누가 시의 아름답고 유명한 장소인 룩아웃 마운틴에 위치한 포인트 파크로 가고 있다. 포인트 파크 정문이 보인다. 차를 몰고 정문을 돌면 옆으로 유료 주차장이 있다. 이 포인트 파크는 1863년 북군과 남군은 남부로 가는 관문으로 알려진 채테누가를 장악하기 위해 싸웠던 곳이다. 공원 입장료는 16세 이상 10불이고 15세 이하는 무료 입장이다. Hi, hi. Hello. How can I help you? For two? Do you have a national park pass? Yeah, that's a national park pass. But yeah. I don't know the pass. No, it's expired. Do you want another one? Not yet. No? Okay, okay, no problem. For two? Yeah, for two. Okay. 조카랑 같이 와서 두 명이니까 20불이다. 공원을 여행하기 위한 정보를 주는 내용들이다. 1863년 벌어진 남북 군인들의 전투에 대해 설명해주고 있다. 공원 입구에서 시작되는 산책로를 따라 걷고 있다. 채테누가 시내가 아래로 잘 내려다 보인다. 여기에 앉아서 시내를 내려다보라고 의자까지 마련해 놓았다. 그 당시 사용했던 대포를 전시해 놓았다. 1796파운드라고 써졌다. 대포의 무게인 것 같다. 지금은 아름다운 시내가 바라다 보이지만 그 당시에는 저 아래에 있는 적을 향해 대포를 발사했을 것이다. 아래로 더 내려가 본다. 산 아래의 절벽과 저 멀리 아름다운 경치가 가슴을 시원하게 한다. 조금 더 내려가 본다. 여기가 옥수 기념 전망대이다. 사람이 저 위 바위에서 촬영을 하고 있다. 옥수 박물관은 지금 문이 닫혀 있다. 우리는 돌아 다른 쪽에 전망대로 왔다. 뉴욕 평화 기념비가 보인다. 95피트 높이로서 공원 내에서 가장 높은 기념물이다.
뉴욕주가 평화기념관을 계획했기 때문에 뉴욕이라는 글자를 새겼다. 북연방 군인이 송조기 옆에 서 있는 남군 군인의 손을 맞잡고 있다. 나가는 길에 한국산 LG 제품을 본다. 보이는 건물이 루그아웃 마운틴 배틀필드 방문자 센터이고 공원 안에는 따로 화장실이 없고 공원 바깥 이 건물 안에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다. 포인트 파크 구경을 마치고 다운타운으로 내려가고 있다. 차로 20분 정도 걸린다. 우리의 목적지인 채터노가 추추 호텔 간판이 보인다. 주차장 가격은 주말이나 평일 오후 5시 이후는 4불이다. 원래 채터노가 추추는 채터노가 유니언 스테이션으로 1858년에 기차역으로 지어지면서 그 후 사람들과 화물들을 실어 날랐다고 한다. 그러다 자동차와 비행기가 여행과 운송의 수단으로 발전하면서 1949년에 열차 서비스를 종료했다. 결국은 1970년에 채터노가 역을 운영하지 못하고 문을 닫았다. 역이 결국 현재 채터노가 추추 호텔로 바뀌게 되었다고 한다. 그때 당시 달리던 기차를 전시해 놓았다. 채터노가 추추의 유래와 역사를 설명해 주고 있다. 기차역이던 곳이 레스토랑과 바들이 운영되고 있다. 도로를 잠시 걸어본다. 이혼 전문 변호사 사무실이다. 이혼하는데 395불이라고 광고하고 있다. 아이스크림 가게에 사람들이 많다. 가게 옆에 평소 관심 많던 오토바이들이 주차해 있다. 인디안과 할리 데이비슨 모터사이클들이다. 인디안과 할리 데이비슨은 미국의 모터사이클 브랜드명이다. 마침 오토바이 주인들이 나왔다. 그들에게 당신들의 오토바이가 부럽다고 말했다. 그리고 오토바이 가격이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았다. 여자분 것은 12,000달러이고
바로 옆에 남자분 것은 $15,000. 맨 끝에 남자분의 할리 데이비스는 $18,000라고 한다. 현재 시간이 오후 8시 12분이다. 이제 해가 넘어가고 있다. 저녁을 먹으러 식당으로 들어가 보자. 채테누가에서 꽤 유명한 식당이라 한다. 채테누가 추추 바로 옆에 있는 식당인데 빈자리 없이 식당 안에 사람들로 가득 찼다. 우리도 예약한 후 30분이 지나 자리를 잡았다. 저녁을 먹고 나오니까 비가 내리고 있었다. 오랜만에 빗소리를 영상에 담는다. 갈 길을 멈추고 멍하니 비를 바라본다. 내리는 비를 보니 옛날 밤 공부하다 집으로 돌아갈 때면 골목길 이리저리로 비를 피하며 집으로 걸음을 재촉했었다. 지금의 이 빗소리가 반갑게 느껴지는 건 그 옛날에도 야간 수업을 마치고 빗속을 뚫고 집으로 돌아가면 동생과 한 이불을 덮고 잠들던 기억이 떠오른다. 그때보다 모든 게 더 나아진 살림살이이지만 이상하게도 그때가 더 그리워진다. 같이 떠나요 거기가 어디든 공기 맑고 행복 가득한 그곳으로 로망 가득 싣고서 함께 떠나요 우리 같이 좋은 곳으로